네,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이 늦춰지면서 4월에 백신 보릿 고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분을 1차로 사용한다는 대비책 또한 물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은 4월에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며 백신 공급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5월까지 210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3월 중에 69만 회분, 4월 중에 141만 회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도 공급 확정됐습니다. 두 백신을 합해서 3월엔 169만 회분, 4월부터 6월까지 1,441만 회분이 이미 확보됐습니다. 또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해둔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에 사용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현재 추가 백신 도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뒤 28일에서 34일 후보다 35일 후에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 2차 접종 시기를 10주로 변경하고 2차 접종 물량을 먼저 쓰는 겁니다.